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정을 주실 때요, 혹시라도 그 상대분들이 잘 몰라서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네, 모아보았습니다. 네. 비단 저층 공략법이라는 제목으로. 네. 최근에 네, 제가 이 정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죠. 이제 초반 정석 이렇게 진행하실 때요. 여기서 네, 제가 이렇게 치받았을 때 흙이 여기를 두면 최근에 강좌에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 말씀드렸었죠? 나가서 네, 나가서 먹으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예, 아직도 많으신데요. 그 AI 시대에는 이제 정석이 좀 바뀌어서 네,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은 네, 그래서 다시 치는 것까지 그 정석인데요. 최근의 트렌드상 이제 백제일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할 거는요, 이제 정석에서 약간 좀 비껴갔지만 충분히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함정수 같은 그런 정석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새 막는 수. 이 막는 수 아시죠? 네. 네. 어떻게 되죠? 막으면? 2단 저침. 네. 2단 저침 공략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끊고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끊으면은 이거는 네, 되게 대실패입니다.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거는 정석에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우직하게 이렇게 끊는 네,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 흙도 이렇게 끊습니다. 네, 흙도 이렇게 끊죠. 그 다음에 혹시 진행에 대해서 아십니까? 단수 치고 빠지는 거. 오,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단수 치고 빠지는 거. 네, 이선 빠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외길 수순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받고 오고 쳐야죠. 이렇게 젖히고요. 이었을 때 네, 있습니다. 그때 이제 흙이 이제 대기 여기 두면 사니까 여기를 두거든요. 그때 날짜로 달립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가서 빠르게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막으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붙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 먹여치고요, 침착하게. 지금 먹여치고, 왜냐면은 안 먹여치면은 흙이 잊고 사는 수가 있으니까요. 먹여치고 따낼 때 붙여서, 이것은 흙이 곤란한 형태입니다. 네, 외길 수순이죠. 여기서 끊는 것까지 굉장히 네, 긴 수순이지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네, 이거 빠지면 끊어서 네, 이것은 네, 흙이 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좀 쉽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외길인 이유가 왔어. 네, 여기까지 외길인 이유가 여기 젖혔을 때 이렇게 있는 수,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를 만약에 백이 놓친다면 조금 네, 고생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있는 수를 일감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야지 흙이 곤란하고요. 이렇게 이으면 네, 한 판을 띄고 찔렀을 때요. 받고 이제 이거는 백이 빨리 살아야 되거든요. 백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흙도 살아서요. 네, 이거는 뭐 백이 모양을 살리는데 이제 급급했지만은 흙도 이렇게 사공으로 직사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막고 이 그쵸 2단 젖힌 이것이 흙이 다소 무리인데요. 무리인데 이제 백에 응징을 못한 그런 네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를 읽는 수, 이 수를 염두에 두시고요. 네, 상대가 이제 바둑 두실 때 이런 식으로 네, 실전에서 두시면은 이제 평소에 만약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좀 당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조치훈 서부님의 한 점 스타파컵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보고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조치훈 서부님은 여기서 이걸 두는 게 제일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두는 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수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호구를 치라고 조치훈 서부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먹으면 이렇게 씌워서 이것도 백이 괜찮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나서 끊으면 네, 방금 이 모양이 어렵다, 다소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두셔도 이어서 네, 있는 것까지가 이제 백이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네, 단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이단저 치는 수, 이단저 치는 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조치훈 사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흙이 이단 젖히는 수는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되게 늘어도 여기를 두어도 좋은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두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여기서 꽉 이었거든요. 꽉 맞고 있는 것이 그나마 이거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고요, 젖혔을 때 늘어서 네, 이것은 백이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칸 높은 협공이 이제 이런 꽉 막는 수도 백이 별로 무섭지 않기 때문에요. 백이 나쁜 수가 네, 잘 안 나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그림에 관해서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거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사모님께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저 정석 모양은 아닌데요. 예. 이제 지금 저 아까 백이 쭉 정리됐을 때 이제 그 우측 흙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어떤 때는 네. 설명을 하기를 네. 상대 세력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네네. 안 좋다. 네. 또 누구는 어떤 책은 아. 발전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미 상대 기착점이 있으니까 또 안 네. 좋다. 네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죠. 케이스가 좀 다르겠지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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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떨 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게 좀.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바둑은 항상 이제 한 가지 이론이 한 가지 그 상황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이제 상대가 엄청 강한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일단 뭐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벽이 있는 경우에 일단 전략적으로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냥 딱 보더라도 가능한 한 이제 흙이 강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다는 말이고요.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둑판에 딱 그 상황을 보셨을 때 이 상대의 돌이 강한 돌인지 약한 돌인지 혹은 두터운 돌인지 얇은 돌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의 돌이 실제로 강한 것 혹은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한 것 혹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응원군이 엄청 단단하게 있으면 가까이 가도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판단은 이제 주변의 배석을 보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뭐 흙이 지금 안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이 있으면 백이 이렇게 두면 안 되거든요. 그죠? 백이 이게 만약에 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성립을 안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모양의 선생에서 네. 가운데 흙 두 점 없고 두 점 없고요. 요거 네. 그 정도 이 정도 배석 상태에서는 아 지금요? 지금은 흙이 안 돼요. 네, 왜냐면은요, 지금 이 돌과 이 돌 없는 거의 차이는 지금 이게 네, 건너 붙이는 수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거든요. 이 건너 붙이는 수가
네, 만약에 이 건너뛰기가 되면 도로 대기 곤란하겠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거의 이게 외길이거든요. 붙여서 지금 흙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죠. 끊기니까요. 근데 만약 여기에 기착점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이제 이걸 손수하고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백은 이 길을 밟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조혜원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서 돈 내가 갑자기 다 죽었어 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있으면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이렇게 기착점이 있으면 이 붙이는 수가 되냐 안 되냐가 백이 이 수순을 밟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씌워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어갑니다. 네. 뭐 아까 하나 먹여쳐 놨고요. 이미 수싸움이 내 흙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처음에 정석할 때 백이 저쪽 상변 쪽으로 뻗지를 않고 네. 귀 쪽에서 그 호구를 쳐가지고 안쪽이 단계 네. 받는 방법이 있던데. 흙이요. 아니 백이요. 뻗지를 않고 이걸요. 네. 네 여기 이거. 아니 더 처음으로. 더 처음에요. 더 처음이라고 하면 완전 최초를 의미 네. 하시는데 아마 여기서 느는 걸 말씀하시나? 이거 여기서 이제 막는 거는 다소 이제 함정수에 가깝거든요. 2단 젖혔잖아요. 예예 예. 여기 2단. 네. 지고 하나 끊어놓고. 네, 끊어놓고. 있고 그다음 백이 상변으로 뻗 좌변으로 뻗는 것이 아니고. 네. 저기서 그. 뻗는 것이 아니면 이제 방금 전에 조치훈 사모님이 책에서 추천하신 요렇게 호구 치는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외에 저는 안 보이긴 한데 AB인데 제가 모양이 헷갈리나 봐요. 네 아마 다른 모양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2단 처치는 수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대회 나가셨을 때 이런 식으로 두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저는 심판할 때 엄청 많이 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저는 뭘 봤더라? 저는 약간 이 모양은 좀 아니기는 한데 약간 이걸 두고요. 이렇게 막 축이 좋은 경우에 이렇게 두는 경우 있었잖아요. 축이 좋은 경우에 흙이 막 축이 막 좋아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나와서 끊으면 이 축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아니다 이거구나. 이거를 두고 루키 사원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뭐였죠? 이 단수 치는 거였나? 단수 치고 미는 거였나? 반대로 이거 네. 아 맞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네 이거 있지 않아요? 이거 쫙 둬가지고 네 이거는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게 안 되죠? 네 이건 되죠. 네 제가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의외로 그 대회에서 이렇게 막는 거나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되게 안 되니까는요. 만약에 실전에서 축이 좋은 경우에 이렇게 늘면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이거 제가 여쭤보는 것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좀 대응법이 있기는 한데 먼저 여쭤볼게요. 이렇게 상대가 됐어요. 막상 축이 좋습니다. 네, 백을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젖혀야죠. 네, 그렇죠. 젖히고 젖힐 때 네, 끊습니다. 네. 네, 단수 치고 밀고 밀면요? 2단 젖히고요. 네. 아까 제가 젖혀요. 아까 여기서 이걸 젖혀버렸죠? 네.
잠깐만. 그때 여기 거기 저차예요. 여기요. 네. 네. 그때 배기 밀어냈고. 네. 저치고. 네. 그때 귀 쪽을 끊어요. 아 여기. 네. 아 그렇구나. 네. 저 까먹었어요. 수수는. 아 언제 끊어도 상관없죠. 네. 그다음에 끊고. 끊고. 네. 탁탁 뛰면요. 뛰면 때리면. 야. 저거 하나 끊어 나와서. 아. 적절하다, 적절해. 네. 네. 와, 아셨죠? 이거 지금 따내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파파를 하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복잡한 모양이 나왔는데요. 저만 복잡한가요? 이렇게 젖히면. 네, 나와서 끊고요. 이제 축이 안 좋더라도. 단수 치고. 예, 맞고, 젖혀갈 때. 예,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 있죠. 네, 2단 젖히면 여기서 끊으라는 거죠? 네. 천재입니다. 와. 저도 실전에서 이렇게 도본 적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알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는 거면 이거는 흙이 쫄딱 망했거든요. 이게 빵 때리면 초반에 당한 그림이라서. 네, 아주 좋은 네,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 눈목자, 뭐, 겁내지 않고 주실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런데. 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 강좌로 넘어가실까요?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거. 네, 이번에는 화정정성입니다. 화정인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1995년도 바둑 세계를 보면서 지금 조치훈 선생님이 정리하신 이론들을 보고 있는데 최근 AI의 정석하고 엄청 많이 겹쳐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여기서 조치훈 선생님이 자, 보십시오. 여기서 걸쳤을 때 이렇게 협공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치훈 사모님이 95년도에 이렇게 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이거는 네 이게 정석 같지만 지금 이 돌이 기착점이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이쪽으로 붙이지 말고 이쪽으로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아마추어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흙 1로 붙였더니 102로 젖혀나왔습니다. 흙은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요? 라고 이렇게 네. 조치훈 사모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조치훈 구단, 과연 100은 무리하지만 흙도 응수를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어쨌든 흙은 이렇게 뜯는 한수고요. 100은 여기서 A. 네, 굉장히 20년도 넘은 강좌인데 굉장히 통찰력 있습니다. 100은 여기서 A, 그 다음에 B로 두는 두 가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리스부터 알려주세요. 일본의 바둑팬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조치훈 사모님 이렇게 3으로 몰고 이렇게 막는 것이 준엄한 산수입니다. 네, 지금 저 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내려서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어서 지상전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치훈 사모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아마추어 일본 팬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내렸으면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러면 이 흙 2로 막는 한 수입니다. 103의 띠에는 4에 이렇게 두시는 수가 호수입니다. 그래서 흙이 2이면 이렇게 두어서 다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바둑 팬분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102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5년도에 강좌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치훈 구단. 하여튼 이렇게 막는 한수입니다. 백의 노림은 여기 젖히고 네. 이렇게 끊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관계가 문제인데 만약 축이 흑에게 불리하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잡으면 흙이 못 줄 것은 없다.
라는 것이 주천소원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백도 상당히 두텁군요. 네, 바둑 팬분이 백이 상당히 두텁다고 불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 읽고 있거든요. 백이 두텁다고 해서 그렇다면 네, 이렇게 젖혔을 때 흑 1로 있는 수를 소개하지요. 백은 이렇게 젖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들이 임기응변의 호수가 있습니다. 뭐지? 최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로 만유보 붙이는 게 좋은 수로 백은 좀 응수가 곤란합니다. 네, 이렇게 두고요. 이거 완전 최신. 와, 주춘선이 통찰력이 엄청나네요. 네, 106으로 삶을 확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젖혀서 이 젖힘은 어떻게 봐도 그게 나쁘지 않겠지 라고 조치훈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거는 최근에 AI 정석인데요. 이미 95년도에 이렇게 다 통찰력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네, 조치훈 사부님의 그 강좌를 다시 분석을 하는 중입니다. 네, 되게 또 하나의 흥수.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그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렇게 급소를 차지하고요. 이렇게 늘 때 이렇게 꼬부를 막습니다. 흑 세모가 백의 급소를 끄는 셈이 되지요. 결국 장면도 이 젖히는 수는 무리로군요. 백은 이렇게 두라는 결론이 났군요. 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 조치훈 사부님이 이미 이 당시에 이 정석에 대해서 이 일본 바둑팬분의 고민을 풀어주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최근에는요, 아까 전에 이제 미는 거, 이제 밀고 젖히는 것에 이제 있는 수, 조치훈 사부님도 추천하신 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네, 이렇게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느는 수가 있죠. 네, 늘고, 네. 뭐 더 어려운 건 뭐 이런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되게 두는 수가 있다. 라고 기사들 사이에서는 연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소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수는 이제 그 축관계, 축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싸바르는 수, 주변의 배석을 보셔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치훈 서부님의 강좌를 재해석한, 네, 조혜연이었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아니, 저 그럼.